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수사를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아, 예. 저 아시죠? 누구라고 뭐 처음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처음 보시는 분 있고. 근데 아, 저는 수사라고 하니까 좀 쑥스럽네. 그래서 자, 저 이름은 이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수사를 이제 가르치게 됐는데, 자, 수사도 이제 하고 있지만 또 뭐도 하고 있습니까? 형사소송법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과 이제 특채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를 좀 더 자주 보겠죠. 그래서 이제 두 과목을 이제 같이 하니까 뭐 형법도 할 수는 있는데 뭐 어쨌든 뭐 그런 거고요. 세 과목 이제 하는데 일단 두 과목을 하는데 수사. 그래서 제 수사를 이제 한동안 좀 안 했었어요. 안 하다가 이제 어찌 하다 보니까 작년에 뭐가 좀 기회가 돼서 어디선가 좀 갑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학원에서 귀신같이 알고 다시 또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을 하고 승낙을 딱 했는데, 승낙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후회는 하고 있어요. 새벽에 와야 되기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뭐 후회한다고 해서 강의를 안 한다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냥 하면 좋은 건데 새벽에 온다라는 게 좀 피곤하다 뭐 그래서 그런 것 뿐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수사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이제 예전부터 좀 사실 계속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안 좀 안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진행을 했는데,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수사 뭐 재밌는 과목이에요. 재밌는 과목인데 좀 재밌는 대신 뭐냐면 점수도 따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따기 쉽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담아줘야 돼, 그냥. 안 그러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혹시 뭐 실수라도 하나 틀렸다 그러면 잘하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영과 특채라는 그런 과목이, 그러니까 경영과 특채,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경영과 특채가 있죠. 이거를 준비하는데, 자, 이제 공채하고 달리 1년에 시험 몇 번 있어요? 한 번 있죠. 그 다음에 그 인원도 그렇게 많이 뽑고 있다 안 뽑고 있다? 뽑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1년 동안 좀 준비를 할 텐데, 뭐 준비를 한다라고 하지만은 이제 1년에 한 번 있다 보니까 뭐 이것만 보고 공부하시지는 않죠. 보통 이제 뭡니까, 공채도 같이 시험 보나요 안 보나요? 아, 이제 제가 합격하라는 뜻이 아니라 시험을 준비해서 보나요 안 보나요? 역시 대답도 안 하는군요, 여기도. 소수면 좀 대답해 주면 좀 더 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이제 있는데 경영과 특채.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고 하다 보니까 점수도 좀 잘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쉬워요. 왜냐하면 영어 한국사 안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영어 한국사 안 하니까 막 재밌고 막 그렇긴 한데, 대신 이제 점수가 상당히 득점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경영과 특채가 몇 과목 있죠? 다섯 과목 있죠? 근데 이제 제일 선두에 서야 될 과목이 무슨 과목이다? 형법입니다. 그러니까 형법 잘해야 돼요. 형법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또 잘해야 된다? 형사소송법 또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영과 특채는 다른 게 아니라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사실은 당락의 그 기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거의 뭐 95점 뭐 이 정도 선으로 이렇게 맞아줘야만이 합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요게 이제 그 기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편의상 뭐 일단 경찰학이 제가 중요도가 떨어져가지고 이쪽에다 쓰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찰학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면은 공채에서는 좀 과목의 그 뭐죠, 우선순위가 있죠. 뭐냐면 영어하고 한국사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죠. 빨리 제도가 개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제일 중요한 과목은 어떤 과목이어야 된다? 이 과목이어야 돼요. 사실은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러니까 보면 내가 형소법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현실을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현실에 들어가서 현직에 딱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 어떤 과목입니까? 알고 있어야 될 과목이 어떤 거예요? 형법일까요? 형법은 승진 공부할 때만 알면 돼. 형사소송법은요 평소에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평소에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연찮게 지나가다 현행범 잡았어요. 그러니까 잡았으니까 그냥 와 만세 난 승진했네 하고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잘못했다가 그 체포한 사람이 어떻게 되죠? 감옥 갈 수가 있습니다. 불법 체포강금죄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 뭐냐면 형사소송법은 평소에도 익히고 있어야 된다 안 익히고 있어야 된다? 익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중요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대단히 잘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제도는 이제 현재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이 두 과목을 좀 잘해야 돼요. 경찰 뭐다 일반 공채에서도 이제 제도가 언젠가 개선이 되겠죠. 근데 이제 슬슬 개선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 제도가 그 뭐냐면
원래 좀 약간 다른 의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MB 때 만든 건 다 안 좋은 거거든. 네, 그래서 이제 MB 때 만들어졌는데 다시 이제 바꿔 나갈 건데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가 있냐면, 자, 이제 경영과 특채에서는 무슨 과목이라는 게 있다? 수사. 이게 조금 정체가 불분명한 과목입니다. 뭐 제가 이걸 지금 여러분한테 가르치고는 있지만 그렇게 썩 그게 뭐 과목이 좋은 과목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행정법이 있죠. 요렇게 이제 됩니다. 근데 이제 과목을 제가 병렬을 이렇게 이제 해놓은 이유는 중요도라는 문제보다는 연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관성을 놓고 이제 보는데요. 어떤 거냐면 형소법하고 수사가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야. 연관성이 없으면 하겠어요? 뭐,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연관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수사는 뭐냐면, 실무과목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실무과목인데 뭐냐면, 형사소송법의 아류의 서자 정도쯤 되는 겁니다. 근데 서자인데, 그것만 갖다 놓으면 과목이 좀 독자적인 존재 의의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일정 부분 요령들을 좀 섞어 놓는 거예요. 이런 거야. 그리고 뭐 또 조금 이제 과목이 좀 넓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행정법에서 나오는 말도 살짝 섞어 놓습니다. 좀 잡탕이에요, 잡탕.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뭐다? 수사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법. 행정법도 이제 경찰 원래 이제 행정법의 양이 적지 않아요. 적지 않은데 뭐냐면 이게 경찰 행정학과 행정법에 들어오면 대단히 양이 적어집니다. 양이 적어져가지고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다 없다?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행정법의 일정 부분을 또 어디서 배웁니까? 여기서 또 배우죠. 그러다 보니까 과목의 연관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형법을 일단 잘하고 형사소송법 잘하면 수사는 일정 부분 그냥 따고 들어온다 안 따고 들어온다? 따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법, 경찰학 마찬가지죠. 양방향에서 배우는 거예요. 양방향에서 배우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는 걸 잘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은 점수의 방향이 조금 더 쉬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이제 공부를 만약에 처음 하신다. 처음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완전 처음? 이번 3월 달에 처음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처음, 완전 처음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면 좋냐면, 일단, 다섯 과목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다섯 과목을 동시에 다 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수도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차적으로는 단계를 나누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먼저 일정 궤도에 올려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다 안 수월하다? 수월합니다. 되게 수월해져요.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법도 의외로 쉬워요. 뭐 제가 왈가왈부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양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9급에 보면은 경찰 뭐다 일반 공무원 9급 시험에 보면 행정법 과목이라는 게 있죠. 그 과목보다도 양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따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부 다 쉽다 어렵다? 쉽죠. 뭐 안 쉬울 것 같아? 쉬워요. 근데 중요한 건 게 쉽다라는 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쉽다라는 게 좋은 말은 아닌데 그러면 자, 여러분들도 쉽고 남들에게도 쉽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다 쉬운 과목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이 다섯 과목을 공부해 가지고 합격을 하는데 또 인원은 많이 뽑아 적게 뽑아. 적게 뽑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점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고득점을 해야 되겠죠. 엄청나게 고득점인데 그 작년 2차인가요? 작년 2차인가? 제가 보니까 이렇게 부산 쪽에서 뭐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90점? 이 정도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낮은 거였어요. 제가 아는 경행과 커트라인보다 그 정도면 낮은 거예요. 낮은 거고, 예전에 이제 제가 그 대전에서 또 이제 뭐냐면 수사하고 이제 형소법을 이제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합격했던 이제 학생들 이제 중에서 한 명 이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뭐 꼭 아쉬울 때만 연락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신모 순경이라고 하는데 이제 촬영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 이제 뭐 혹시라도 이제 만나 이제 여기서 뭐 보면은 근데 아예 재밌어요. 저랑 친한데 좀 이제 좀 뭐냐면 얘기를 하자면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나쁜 얘기라면은 아쉬울 때만 연락을 해. 꼭 질문할 것만 있으면 돼.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뭐 그냥 뭐 인사드린다 이런 경우는 안 하고 보통 이제 뭐 승진 시험 임박했다 이제 그러면 연락이 오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좋아요. 뭐 당연히 그렇게 물고 먹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니까 좋은 건데 자 그러면 뭐냐면 이때 이제 그때 그 학생이 이제 신모 이제 있는데 이 학생이 이제 몇 점을 받았냐면은 그때 합격을 할 때 그때 대전에서 몇 명 뽑았냐면 5명 뽑았어요. 5명 뽑았는데 몇 점 맞았냐면 96점 맞았어. 놀랍죠? 근데 1등이 아니야. 1등은 몇 점? 97점이 또 있대요.
97점이 있고, 그 다음에 96점이 있고, 95점은 없고, 94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그때 96점을 맞을 때 어떻게 맞았냐면은, 재밌는 게, 형소법을 90점 맞았어요. 아주 짜증나는 일이죠. 근데 왜 60점 맞았는지, 마지막에 두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괜히 생각하다 바꿨대요. 처음에는 정답을 했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틀려가지고 90점 맞았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맞을 수 있었다 없었다? 다 맞을 수 있었다. 수사도 다 맞았다 안 맞았다? 다 맞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틀린 게 자기가 진짜 몰라갖고 틀린 게 두 문제 있다는 거야. 그 정도예요. 그렇게 되니까 합격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니까 합격을 하는데 놀라운 거는 그 친구가 공부를 얼마 했느냐? 1년 했어요. 1년 했어. 1년 만에 그냥 된 거야. 그러니까 물론 뭐 좀 똑똑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똑똑하고 요령도 좀 알고 있고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건 1년 정도 공부하면 이 정도 나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만 잘 세우고 충실하게. 아, 그리고 중요한 건 저랑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그렇죠. 저한테 배웠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한 과목이 아니잖아. 두 과목을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어찌됐든 이 정도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쯤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어렵게 나오면 당연히 좋겠지만은, 쉽게 나오는 것도 가정을 해서 상상보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채 쪽에서는 영어, 뭐냐면 영어 한국사가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일정 부분 좀 못 봐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영어 한국사만 압도적으로 점수가 좋으면 조금 점수가 떨어져도 붙을 수 있다 없다?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이쪽은 그렇진 않다. 그렇진 않고 전체적으로 실수가 없어야 될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실수가 없어야 될 정도로 공부를 한다 해서 아까 그 96점 맞으려면 어느 정도쯤 공부해야 되느냐? 그냥 공부하면 됩니다. 별로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엔 어렵게 공부하고 빡세게 공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 네, 일단 예. 그 뒤에 줘요. 예. 예. 뒤에 이제 뭐냐면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쭉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공부하기는 좀 재밌을 겁니다. 왜냐? 영어 한국사 안 하잖아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 영어 시험 보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하는 건데, 영어를 밖에 나가 써먹을 일이 있나요? 써먹을 일 없죠. 뭐 저도 영어 학교 다닐 때 잘했어요. 나름대로 잘했어. 영어 정말 잘했고, 저는 뭐 불어도 잘했어요. 영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했어요. 어디 가서 나가서 어디 외국 나가면요, 꿀먹은 벙어리예요. 아무 말도 못해요. 옆에 제 와이프가 나가서 얘기해서 다녀요. 뭐 있으면, 뭐 물어볼 일 있으면 저한테 시켜요. 그럼 저는 가서 뭐 어떻게 할까 있으면 갑자기 와서 단어 한 마디 툭 던지면 끝나요. 말 영어는 별로 써먹어 못 써먹어. 현실에서 못 써먹어요. 못 써먹어. 그리고 별로 몰라도 다 하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바디랭귀지가 있잖아. 다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가서 우리가 뭐 영어를 모른다고 해서 뭐 불이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뭘 못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써먹는 건 아니고 수험 때문에 우리가 써먹고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재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써먹지를 못하니까. 써먹어야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은 나름대로 재미를 가질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재미가 생겨 안 생겨? 생깁니다. 왜 생길까요? 보이거든. 막 현실에서. 현실에서 막 보이잖아요. 제가 형소법 수업할 때 막 현실 얘기 해주잖아. 그렇죠? 보여요. 막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재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영어는 이제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 따기가 힘든데 이쪽은 좀 재밌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조금 순화된 거죠. 어떤 거냐면 법과목이 많아. 법과목이잖아요. 법과목 있고 이 두 과목도 법과목이 아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법과목을 좀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하기는 좀 재밌을 수가 있습니다. 재밌어요. 재밌는 거니까 열심히 이제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득점을 해야 된다. 이제 그걸 알아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사. 여러분들은 이제 몇 점 정도를 맞는 걸 목표로 잡아야 된다? 100점이에요, 100점. 뭐 죄송스럽지만 100점 맞아야 돼, 이거는. 95점 맞았다. 그러면 조금 이제 다른 과목도 그 정도쯤 맞아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몇 점씩 맞아야 되겠어요? 90, 95씩 다 맞아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실수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용납되지 않는 그런 직렬이 경영과 특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100점 정도 맞아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 일단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이제 준비를 하는 거니까 뭐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어쨌든 원서 접수는 해놨죠? 해놨죠? 올림픽 정신으로 가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요. 형법, 형사소송법, 그 다음에 뭐다? 경찰학 이런 거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요.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런 것들 수사나 행정법은 이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월 24일 날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러분들 원서 다 저 내놨죠?
처음 안 하시는 거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원서 내놨으니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0분 쓰지 말고 60분만 써가지고 아니면 한 50분만 써가지고 푸는 거예요. 형법, 형소법, 수사, 뭐다, 행정, 경찰학을 50분 정도 해가지고 풀고 일단 마킹을 해요. 그리고 50분 동안 놀아. 놀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오면 됩니다. 그래서 50분 동안 풀어가지고 어느 정도가 남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다음번에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를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분을 쓰고 푸는 거 아니에요. 100분 쓰고 풀면 점수 나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똑같은 기준으로 가야 되니까 50분 정도 아니면 60분 해도 상관은 없고요. 60분 해도 상관은 없고 그렇게 해서 풀어봤을 때 내가 몇 점 나오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계획을 잘 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3월 24일 날 시험이 있죠. 3월 24일 날 이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결과를 저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들고 와야 돼. 들고 와서 같이 몇 점 맞았다라는 걸 확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 뭐 이제 욕도 좀 얻어먹고 뭐 그따위로 공부할래 뭐 이런 말도 들으면서 그러면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그러면 실제로 따지면은 우리가 지금 3월 개강을 시작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뭐냐면 3월 달에 누가 공부하겠어요? 시험이 3월 24일인데. 그죠? 이번 주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이달 말에 시험 보는 건데 누가 제대로 공부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면 실제로 공부할 시간은 몇 달부터예요? 4월부터예요. 4월부터 따지면 몇 개월이야? 딱 5개월 공부하는 거죠? 그럼 5개월 동안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되니까 일단 그걸 좀 공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서는 이걸 다 공유할 수가 없죠. 인원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있는데 그 수사 쪽에서는 좀 공유가 쉬우니까 일단 이걸 같이 공유를 한다라고 생각, 뭐 여러분들끼리 공유해 저하고만 그러니까 안 알려줄게 서로 안 알려주고 할 테니까 요거 이제 좀 공유를 좀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이제 뭐냐면 3월 24일 시험 끝 보니까 3월 며칠 26일 있겠죠? 26일 이때 시험 수업을 하잖아요. 수업할 때 뭐 들고 와야 돼? 다 시험지 들고 와요. 시험지 풀었던 거 가지고 와가지고 다 일단 시간을 조금 뭐 해가지고 오후에 좀 시간도 있고 하니까 개별 면담 같은 거 해가지고 뭐 한 2, 3주 정도 해가지고 면담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면담 내지는 상담. 그래서 상담을 잡고 이제 수험 계획을 잘 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좀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이제 뭐 기존부터 공부했던 분들은 이제 이번 뭐 9월 1일 날 시험 볼 때 이제 합격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공부하시는 분들도 운 좋으면 합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잘 계획만 잘 짜고 충실하게만 하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시험이 그렇게 뭐 인원 적게 뽑는다, 많게 뽑는다 뭐 해가지고 그렇게 연연할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경찰 시험이 어찌됐든 적게 뽑는다고 해도 많이 뽑는 거야, 적게 뽑는 거야. 그래도 제가 볼 때 많이 뽑는 거예요. 많이 뽑는 거고 커트라인이 높지 않습니다.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정도쯤은 나와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컷은 이 정도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5, 6점 정도 차이가 나, 제 생각과. 그러니까 실제로 의외로 합격하기 쉽다 어렵다? 가장 쉬운 시험이에요. 그래도 가장 쉬운 시험이야. 근데 이제 그렇다고 또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죠. 만만하게 보면 안 되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뭘 배우게 됩니까? 수사를 배우게 되죠. 자, 그러면 수사라는 것을 일단 놓고 보는데 이 수사 과목이라는 것은 좀 이제 경찰 실무 쪽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과목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던 게 아니고 예전에 저희 형도 경찰인데요. 저희 형은 이제 해양경찰인데 뭐냐면 저 형님 저는 이제 형이 경찰 됐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우리 형이 공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저는 이게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경찰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때 뭐 가지고 공부한 거예요? 과목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그냥 국어, 영어, 국사 이런 거 배웠대요. 그때는 법 과목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대요. 그냥 없었대요. 없었고 근데 이제 21세기 들어가서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그 경찰 과목을 좀 특성화시키자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법 과목이랑 그 다음에 실무 과목 이런 것들을 좀 넣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내서 등장한 게 그러니까 수사하고 경찰학이죠. 수사하고 경찰학이라는 과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과목이에요. 없었던 과목. 그러면 자 수사하고 경찰학이 있는데 경찰학을 얘기할 건 아니고 자 수사라는 과목이 그래서 원래 실무 과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실무 과목. 그래서 실무 과목에 이제 가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하면은 뭐냐면 수사를 공부하는데 당연히 이 기본서 열심히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당해봐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수사 기본서들 있죠. 수사 기본서를 만들 때, 그러니까 강사분들께서,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 자, 이제 경찰 실무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실무 문제집이 있죠. 이거 아시나요? 이거 알아 몰라? 전혀 몰라요? 이거 의외로 많이 아는데? 경찰 공제에서 나온 게 있어요. 경찰 공제에서 나오는 실무 문제집이 있습니다. 뭘, 이게 뭐냐면은, 경찰 들어가면 여러분들 채용을 이제 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끝납니까? 그냥 끝나요? 이제 공부하고 담 쌓고 그냥 끝나는 거야? 아니죠. 뭘 해야 돼? 승진시험이 있죠. 그래서 승진시험을 하는데, 승진시험이 일단 어떻게 돼요? 경장 올라갈 때 어떻게 돼?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우리 채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일단 만약에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야 되잖아. 되고 승진해야 되잖아요. 그럼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경장에서 경장으로 승진 시험을 해보는데, 그럼 경장 승진, 그다음에 경사도 똑같아요. 경장, 경사까지 이제 갈 때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과목이 세 과목입니다. 세 과목인데, 세 과목이 어떻게 돼 있다? 형법.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형사소송법. 이렇게 있고요. 이건 필수예요. 필수고, 선택 한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이 이제 있는데, 선택 과목이 어떻게 되냐면, 선택 과목이 4개가 있어요. 경찰실무 1, 경찰실무 2, 경찰실무 3, 실무 종합. 해서 이 네 과목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실무 과목이야. 아시겠죠? 이게 실무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러면 이제 이 실무 종합이 소위 말하는 경찰학이에요. 경찰학.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여기에서 언급된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못해요, 못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경찰 실무2라는 과목 있죠? 실무2가 지금 보니까 문제가 한 450페이지쯤 되나? 한 500페이지, 500, 뭐 넉넉하게 500이라고 생각합시다. 500이라는 팟, 500 정도 페이지에 뭐 요약? 플러스 문제집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있는데, 여기 내용 중에서, 한 400페이지. 그러니까 경찰 실무2도 영역이 있어요. 뭐뭐뭐인데 그 앞에가 처음이 수사, 그 다음에 윤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400페이지 분량이 뭔 파트다? 수사 파트예요. 이게 경찰 수사야. 아시겠죠?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이제 할 거냐면은, 기본서 이제 하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언제쯤 나오냐면, 뭐 한 요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한 좀 늦게 나올 때는 5월 첫째 주, 좀 중급, 저 보통 표준적으로 나올 때면 한 4월 달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구입해야 돼 안 해야 돼? 한 명만 구입해야 돼? 나머지는 속으로만 구입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니죠. 다 구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게 모범이야. 그래서 이거를 풀어야 된다 안 풀어야 된다? 이걸 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복습을 할 때 이걸 가지고 복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문제를 똑같이만 내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은 어떻게 된다? 조금씩 조금씩 응용을 해나가요. 그러니까 응용된 문제들을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3월 4월 3, 4월에 뭘 합니까? 기본 강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학원 이제 진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계속 기본 강의 있고. 근데 이제 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제 계획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학원하고 협의도 해보고 이런 거 저런 걸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참고로 이제 기본 강의 할 때 3, 4월 달은 그냥 기본서만 갖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5월 달에는 기본 강의 할 때 기본서 플러스 뭘 한다? 교재는? 기본서에 뭐? 실무 교재.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바로 그냥 거기서 해당 사항들을 복습한다, 안 한다? 복습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때로는 이제 여기서 제가 뭐 요약서 같은 거, 지금 제 계획은 지금 제가 사실 좀 바빠요. 바빠가지고 뭐 미리미리 좀 하면 좋은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3, 4월에는 그냥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약간의 요약집 이런 요약집 같은 걸 하나 만드는 계획하는 게 있어요. 근데 기존에 나와 있는 요약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유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유형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지금 하나 만들고 있어요. 지금 만드는데 한 목표는 한 200페이지 내에서 만들고 있는데 한 5페이지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3, 4월 달까지 이제 만들면은 다들 만들겠죠. 그래서 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기본서 대신 뭐 이걸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신 이렇게, 아니면 이걸 못 만들면 이렇게.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가면 됩니다. 그거 있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게 시간 지나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7, 8월 달 들어가면 이제 요약.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 문제.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이제 봤죠? 요거 받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다? 다시 이제 문제를 우리 그 보면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 이제 7, 8월에 가면 이제 문제풀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또 만들어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럼 요렇게 하게 되면 빠져나갈 게 있느냐?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100점 못 맞을 수가 없어. 아, 100점 사람이 실수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제가 가르친 거에 가면 100점, 물론 형사소송법도 그래요. 실제로 뭐 제가 뭐 95점, 뭐 90점 얘기하지만 100점 맞을 수 있다 없다?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맞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잘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특별히 뭐 평소에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수업만 잘 듣고 그리고 형사소송법보다 공부하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그날 해결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심히 뭐 공부할 건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분명히 시간이 남는다 안 남는다? 수사에 대해서는 시간이 남아요. 수사에 대해서는 시간이 남으니까 뭘 해야 돼? 나머지 그 시간에서는 형사소송법, 형법도 하면 좋겠지만 형사소송법을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갈 때 우리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형사소송법은 진도가 맨날 허덕허덕하죠. 막 정신 없고 막 못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수사는 진도 시간이 남아요. 남습니다. 단언컨대 남아요. 어떻게 하느냐 있는데 제가 맘만 먹으면 오늘 중으로 끝낼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끝낼 수 있습니다. 수사는 그래. 그런 과목이야. 그러니까 점수를 맞기 쉽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사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사실은 수사 과목이 이제 강사 시작을 뭘로 시작했냐면 수사부터 했어요. 근데 수사부터 한 이유가 뭐냐면 선착순.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 같이 아는 사람들끼리 강의를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하면 루저들이죠. 그러니까 시험 다 떨어지고 이제 할 일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강의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러니까 나이순, 선착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제가 서열이 제일 꼴등이었어. 가장 막내였어.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형법, 그러니까 제일 우선권 있는 사람이 뭘 한다고 하겠습니까? 형법 한다고 하는 거야.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 형이니까. 그래서 형이 형법 하고. 그 다음에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 친구 인상 참 험악해. 싸움 잘해. 막 태권도 4단이야. 자기가 형사소송법을 하겠대요. 그래 알았어 네가 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영어가 있었죠. 근데 영어는 이제 다른 형이 어떤 형이 영어를 잘하는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영어를 하겠대요. 그건 고맙고. 그죠? 그 다음에 경찰학이 있죠. 경찰학은 뭐 내가 뭘 알아 몰라 했고 이제 두 과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서열이 비슷한 두 사람이 이제 뭘 할까 했는데 그 사람이 원래 수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병원에 입원했어. 그래서 제가 수사를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공부 이제 강의를 해가지고 이제 강의가 이제 막 한참 막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잘 하겠다. 정말 난 정말 잘한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날 그해 가을에 발표가 났어요. 수사 과목 폐지된다고. 그런 거야. 폐지된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발표가 나가지고 그해 여름까지 그 다음에 여름까지만 하고 이제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있다가 뭐 한 두어 번 정도 좀 잠깐씩 했는데요. 뭐 그러다가 작년 9월부터 이제 어디 뭐 촬영업체 있죠? 좀 잘, 여러분들 이름 되면 잘 안 맞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서경석 나오고 하는 그런 광고업체 있잖아. 거기서 이제 갑자기 수사를 좀 하자라고 해가지고 며칠 고민하다가 그냥 같이 갑시다. 했는데 이제 학원에서 알고 이제 수사를 같이 하자라고 한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사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최적화된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뭐 강의 늘리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강의 늘릴 필요 없고 가장 줄여서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듣고 편하게 점수 맞고 편하게 합격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목이야. 그러니까 저하고 수사 과목을 한다는 건 그만큼 행운입니다. 아주 행운이에요. 행운이고 그다음에 대신 또 뭐다 더 행운은 뭐예요? 이거죠. 형사소송법을 같이 한다는 게 더 행운입니다. 그래서 두 과목은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특채를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데 시간이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두 과목은 다 만점 정도 맞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정합 믿고 따라오면 두 과목은 다 만점 맞는다.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형법 열심히 또 해야 되겠죠. 뭐 시간 나면 형법도 좀 알려줄게요. 시간 나면 조금 더 알려줄게.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근데 이제 행정법이나 경찰학은 알려달라고 얘기하면 제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좀 행정법은 손논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거 이제 이야기 그렇고 행정법 선생님한테 잘 물어보세요. 경찰학도 경찰 선생님한테 잘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형법도 일단 형법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너무 바쁘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살짝. 근데 지금은 안 되고 지금 얘기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할 거니까 일단 저만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3, 4월 달은 편하게. 아시겠죠? 편하게 하는데 그래도 시간도 좀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수사책만 가져오지 마시고요. 뭣도 가지고 온다? 형사소송법도 가지고 오세요. 왜냐하면 형사 절차를 이제 보는데
당연히 수사 파트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어디 파트를 해? 수사 파트 있죠? 우리 책을 한번 잠깐 볼까요? 책 기본서를 보면은 몇 페이지야? 38페이지. 38페이지에 뭐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돼서 큰 제목으로? 어? 수사의 과정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래서 수사의 과정 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사의 과정 또 넘어가서 2장에서 2장이 수사의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제목을 좀 달리 했네요. 그 다음에 77페이지로 가보세요. 77페이지로 가보면 3장 해가지고 또 뭐가 있어요? 임무사 강제수사. 바로 2장과 3장이 뭐다? 실제 형사소송법이에요. 형사소송법을 조금 더 구체화시켰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특성화된 것들만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거지. 그러면 뭐 근간은 뭐가 된다? 당연히 형사소송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내용을 꼼꼼하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언급을 해나가면 되죠. 그래서 수사와의 차이점은 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의외로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수사가 이게 정립된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엉터리도 있어요. 엉터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뭐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사는 수사고 형소는 형소다. 아니에요. 수사도 형소야. 그럼 뭐냐면 잘못된 부분은 그냥 잘못됐다는 걸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런 건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만 잘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해나가면 여러분들은 다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그만큼 더 뭐한다? 풍성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잘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수사 과목을 한다는 얘기는 형사소송법도 잘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준비를 해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2장하고 3장 할 때는 뭐다 수사책만 놓지 마시고 형사소송법 책도 같이 가지고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시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수사로 들어가는데 이제 수사 그러면 이제 수사를 좀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사라는 것은 이제 형사 절차가 있죠. 형사 절차. 하면 안 되겠네. 딱 여기까지군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걸 지우고. 자, 그러면 자 이제 수사라는 것을 이제 놓고 보는데 수사라는 게 이제 뭐냐면 다른 거 없죠. 뭐냐면 우리가 형사 절차가 몇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형사 절차가 몇 단계요? 세 단계. 세 단계. 대답 근데 징그럽게 또 안 하네. 저 과목밖에 리셋했어요? 대답 안 해요? 대답하는 거 좋은데.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요? 자, 여기에 수사 절차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뭐가 있다? 형 집행 절차 이런 식으로 이제 3원화 3단계가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바로 수사 파트는 여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똑같이 되면은 이게 존재할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실무와 좀 특화시킨다고 해서 실무에서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실무의 내용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령에서 요령 뭘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문제집이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를 보면요. 옛날 거하고 좀 비교가 되는데 문제가 점점 더 바뀌어나가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가 이제 아직 10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요령이었어요. 요령. 그 요령. 그러면 이제 요령이니까 어떤 거냐면 절차도 있지만 어떨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공부 이걸 강의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가 힘들었냐면요. 책을 보면서 그 실무문제집 쭉 보다 보니까 아니 이걸 왜 가르쳐줘야지? 그러니까 피해자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수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럼 신체 수색을 할 때 뭐 위에서부터 해야 되느냐 아래서부터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거 뭐 왜 가르치지? 당연한 것들을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평이해요. 평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령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이거 너무 당연한 거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이 바뀌어 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대신에 시험을 볼 때 점수를 좀 맞게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지양이 되고 어떻게 가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 뭐랄까요 규범 법률 내지는 규칙 법률 내지는 뭐다 규칙들이 시험에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령만 하다 보니까 요령을 지들끼리 그냥 만들어 놓고 매뉴얼 만들어 놓고 그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근데 매뉴얼은 근거가 있어 없어 법적 근거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걸 시험에 내놔. 근데 거기에 잘못된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근데 그걸 막 시험에 내. 환장하죠.
그러니까 실무 문제집에 나온 게 답이다 이렇게만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많다 보니까 요게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나온다? 법률, 규칙 위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변화의 조짐이 언제쯤부터 있었냐면 한 2015년 정도부터 있었습니다. 올해가 몇 년? 2018년 이렇게 되죠. 그래서 2015에서 이제 2018까지 이제 갔는데 요때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여가지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요 예전에 점수가 막 확 올라가 계속 90점 이상씩 나오다가 갑자기 수사에서 대거 꽈락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게 2015년도야. 2015년도. 근데 그 내용이 뭐였느냐? 문제를 딱 보니까 어떤 거냐? 다 이거예요. 옛날 요령만 물어보던 거에서 다 법률 규정을 물어보니까 법률 규정을 평소에 봤어 안 봤어?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일 거냐 했더니 제가 이제 근데 요때 이제 하다가 또 안 했거든요. 안 하고 나서 작년 또 여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또 하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작년 9월에 2차 시험 있었잖아요. 2차 시험에 수학 과목 있었죠. 수학 과목에서 보니까 역시 그 패턴이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수사를 잘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잘 보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변화를 읽은 거예요. 변화된 내용을 공부했다 안 했다? 공부했고 그다음에 그 의외로 수사에서 점수가 막 60점대 70점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다? 변화의 흐름을 못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법률 규정을 봐야 되는데 봤다 안 봤다? 안 봤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있는데 자 뭐가 있냐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시험에 나온 거 2차 시험을요 쭉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본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참고로 지금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워드로 치지는 못했고 혼자 그냥 제가 써놓은 게 하나가 있는데 20문제가 있어요. 20문제가 있는데 20문제 중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다 법률의 규정이었어요. 법률 내지는 뭐다? 규칙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범죄 첩보와 관련해서 하나가 나왔고 그다음에 수사의 단서, 그다음에 통신 제한 조치, 그다음에 뭐 심야 조사, 범죄 피해자 보호, 그다음에 수사 본부, 그다음에 수법 수사는 두 문제가 나왔는데 수법 수사에 관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규칙들이 다 있어요. 그런 규칙들. 그다음에 유치인 보호 근무, 우범자, 그다음에 지문, DNA. 그다음에 또 이제 강론 우리가 수사 강론이라고 부르는 파트에서 여덟 문제가 나왔는데 여덟 문제는 전부 다 법들이에요. 뭐 거기 개별 범죄 수사에 그 개별 범죄의 법률 있잖아요. 그런 법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20문제가 다 뭐다? 법률과 규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변화된 트렌드를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제가 기존에 나온 서브와는 좀 다른 요약집을 하나 만든다고 했죠? 요걸 실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위주로 책을 만들려고 이제 요약집을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수사를 잘하고 싶으면 옛날 그 틀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요령. 요령은 좀 사실 너무 당연한 거야. 뭐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뭐 여러분들 아직 잘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자 사람의 몸을 수색을 합니다. 아, 바깥에서 외부에서부터 수색을 해야 될까요? 내부에서부터 수색을 해야 될까요? 외부에서부터 당연히 못 벗기고 해야 돼? 아니잖아. 처음에 바깥으로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현장 관찰할 때 바깥부터 관찰해야 될까요? 안부터 관찰해야 될까요? 바깥부터. 당연한 얘기죠. 그런 거예요. 그런 요령이야. 그러니 뭐 제가 이거 가르치면서 나는 뭘 가르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향이 되고 다 뭘로 나온다? 이런 것들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취지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변화된 트렌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너무 요령적인 부분들, 암기하는 부분들은 어떤 걸 외우면 좋냐면 여기 나온 이 조문들을 좀씩 눈여겨서 보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잡다한 설명 또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이 확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수사는 그래서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양이 된 얼마 많이 많다 많지 않다 많지 않은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안 많고 문제 나오는 건 뻔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웬만하면 다 95점 100점 이렇게 맞는 거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하나 정도 틀린다 치고 아, 그러면 하나 정도까지는 뭐 다들 뭐 맞을 수 있다 해서 틀릴 수 있다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서 다 95점 이상은 맞을 수 있는 과목이니까 저만 믿고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가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를 이제 보시고 그래서 이제 뭐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뭐 진도를 좀 나가면 그렇겠죠. 그래서 뭐 책을 이제 우리가 쭉 이제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목차 한번 볼까요? 목차 한번 보면은 이것도 이제 실제로 이제 아직까지 변화된 트렌드가 100% 반영된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법 위주의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뭐 쭉 보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트렌드가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해서 빠진 내용이 있느냐 또 빠진 내용은 없네요.
빠진 내용은 없고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규정들, 법률들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사 해가지고 수사는 크게 뭘로 나눠져 있습니까? 그 목차를 보세요. 목차. 자, 그래서 수사 뭐가 있어요? 총론. 그 다음에 수사 뭐가 있어요? 강론.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총론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어떤 일반론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일반론. 그래서 전체적인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사 강론은 어떤 겁니까? 이제 개별 범죄예요. 개별 범죄. 그러니까 수사를 할 때도 살인 뭐 사건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강력 사건이라고 해서 뭐 살인, 강도, 강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도 있겠고, 재산 범죄가 벌어지는 것도 있겠고, 선거 범죄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환경 범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를 하나하나 나누는 거예요. 근데 나누는 건데 여기에 보면 요령도 있을 거다 이거죠. 근데 요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법률. 법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령이 있을 건데 그 요령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법률과 규칙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취지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그걸 보시는데, 그럼 이제 수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냐? 일단 총론에서 앞에 방금 아까 얘기했던 3장까지는 다 뭐예요? 형사소송법 얘기죠? 그러니까 병행을 좀 해나가. 병행을 해나가면 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사총론에서 좀 독자적인 영역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수사를 좋아하는 것 중에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현장수사활동이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죠? 과학수사라는 게 있어요. 막 과학수사 어우 재밌잖아. 그래서 예전에 막 재밌던 멀토형토하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합격생이 하나 와가지고 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언젠가 선생님 지문을 따고 말 거야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미친놈, 내가 무슨 범죄자야? 그렇죠. 피해자가 돼야 지문을 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자기들이 재미가 좀 있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니까 뭐 실제로 뭐 어려운 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쭉 있죠. 이런 부분들 이제 보시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취지가 이렇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뭐 그래도 조금 뭐 한번 좀 이제 시간이 조금 지금 몇 분이야? 벌써 다 돼가나? 한 40분 좀, 40분 정도쯤 됐군요. 자, 그러면 보시는데, 그리고 제가 뭐 쭉 얘기를 했지만 진도가 뭐 그렇게 생각보다 빡세다, 빡세지 않다? 빡세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학원 일정 때문에 제가 이번 주하고 금주하고 이제 다음 주, 이번 주하고 오늘이 며칠이죠? 3월 5일. 3월 5일과 그 다음에 3월 며칠? 12일은 부득이하게 좀 이제 오전 수업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시까지만 하죠? 1시까지만. 1시까지만. 그래서 오후에 뭐 마무리 특강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하는 건데요. 뭐 혹시라도 이제 이때 2시간씩 못 하거든요. 2시간씩 못 하는데 만약에 못해서 진도를 못 나간다면 나중에 다 보강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안 하고도 진도 다 나갔다고 보강 안 하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할 거니까 뭐 오늘 수업을 2시간 못 했다 뭐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오전 수업에서 요거 좀 알아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도를 뭐 나가는데, 그래도 첫 그거니까 진도를 좀, 그런데 그냥 좀 빠르긴 하지만 잠깐 쉬었다가 이제 3시간 있죠? 네, 그때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